애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세현 사역사입니다. 자, 어느덧 여름이 다 지나가고 벌써 9월 가을이 왔죠. 9월에는 이 즐거운 명절인 추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추석하면 송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에서판다 친구들에게도 이 과일 송편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와 함께 과일 송편을 만들어줄 특별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요. 우리 바오 가족들을 책임지고 계신 송보아님을 모셨습니다. 접니다! 판다 왔어! 아, 오구글에서 왔어! 안녕하세요, 송보아입니다. 오늘 이세현 사역사님이 레서판다들을 위해서 추석맞이 과일 송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조해서 제가 잘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추석에는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대가 된 것 같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송바오님과 함께 우리 레서판다 친구들을 위한 과일 송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구글에서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서판다 친구들 위한 이 과일 송편을 만들기 전에 이 얼마 전에 레시 티카페가 오픈했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네, 음료수 참 맛있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시원하네요. 어디서 판다고요? 레시 티카페입니다. 레시 티카페 많이 찾아주세요. 맛있습니다. 자, 오늘 레서판다 친구들 과일 송편을 위해서 이 레서판다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사과와 대나무 잎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대나무인가요? 설죽이라는 대나무의 대표입니다. 이파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송편을 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뻣뻣하군요.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드셔볼까요? 이세현 사육사의 댄잎 먹는 소리. 여러분, 댄잎은 먹는 게 아니에요. 드시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번에 사과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가을 사과. 네, 꿀사과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옆에서 듣는 소리여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먹도록 하고요. 아, 진짜 이렇게 든다고요? 네. 사과. 본격적으로 과일 송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시가 좋아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대나무 잎의 끝을 이용해서 사과를 똘똘똘똘 감아서 할까요? 똘똘똘똘 끝을 만져주시면 역시 금손송바오 손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게 있지요. 이렇게 잘 안 돼요. 모양이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한 방법이지만 우리 레시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레서판다 먹는 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판다 담당 사육사. 네. 서로 우리가 같은 동물을 키우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럼 레서판다와 판다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참여를 하고 직접 들어가셔서 레시에게 주는 거는 우리 담당 사육사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저는 요것만 참여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이게 카메라인 줄 알고 얘를 쳐다보게 되네요. 저긴데. 네. 만드는 시간 동안은 뭔가 만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는 주문이 있었어요. 머리가 해져서 지금. 아, 그래요? 네. 송편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데요.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우리 아이보고 예쁜 딸을 낳았어. 제가 낳았나요? 제가 낳은 건 아닌데 러버나 아이보가 송편을 잘 만들지 않을까 싶네. 어쨌든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그런 마음이 잘 전달돼서 우리 레서판다 가족에게도 예쁜 딸들이 탄생을 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네. 기운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날라와라 쌍둥이. 판다월리 또 아이디어 뱅크시잖아요. 잠깐만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모델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혹시 그 중에서 레서판다 친구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추천사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레서판다 가족들과 생활한다면 이 친구들은 나무 위에서 수상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름다리나 해먹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구름다리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할게요. 영원히 밥잔 웃음이 터졌네. 다시 할게요. 제가 레서판다 가족들과 생활을 한다면 해먹이나 구름다리 같은 걸 설치를 해주고 싶습니다. 구름다리 좋겠네. 나중에 꼭 우리 친구들한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고 하나씩만 남았습니다.
판다 바오 가족들한테 맨날 만들어줄 땐 쿡지쿡지 가고 큰 것만 만들어주다가 오랜만에 아기자기하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보니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영광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계십니다. 잠시만요. 뭐 또 있어요? 대박. 오늘 작정하고 PPL 자, 다만 다시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자, 이제 송편을 만들어서 레시한테 줘볼 건데 레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도 궁금한데요. 레시를 불러서 송편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 과일 송편이야? 어때? 쳐 먹어보지. 안쪽에 사과 있으니까 보자. 자, 맛있지?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레시. 어떻게 한 번에 딱 가서 먹네. 마음에 들어? 송편? 자, 또 먹어볼까? 이제 하나 먹어봤다고 잘 먹는데? 레시가 좋아하는 사과에다가 대나무로 감싼 거야. 레시가 잘 먹으니까 만든 보람이 있네요. 아이, 잘 먹네, 레시. 다음에 또 만들어줘야겠는데? 대나무도 먹어볼까요? 자, 레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내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대나무는 안 먹고 사과만 먹네. 사과가 제일 좋지. 대나무는 먹어야지. 대나무도. 아이고, 다 먹었네. 아쉬워, 레시. 아쉬워?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들었어, 레시? 자, 레시가 잘 먹으니까 좋다. 자, 이렇게 레시가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는 레모니한테도 과일 송편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레시. 자, 안녕. 레시, 안녕. 레몬? 자, 이제 레모니한테 과일 송편을 주러 왔는데요. 우리 레모니가 이 과일 송편을 잘 먹는지 한번 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바로 먹네, 레모니? 그렇지, 껍질까지 먹는 거야, 레몬. 대나무가 좀 질기지? 뺐다. 우리 먹장 레몬이 잘 먹네. 레몬아, 곧 추석이라고 준비한 거니까 많이 먹어. 맛있네, 레몬. 레몬이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맛있어? 레몬 천천히 먹어, 천천히. 레몬아, 발에 침이 엄청 묻었다. 어디가? 알았어, 레몬. 그런 말 안 할게. 문 여기 있네. 맞아보자, 이거. 우리 레몬이까지 잘 먹는 걸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좀 다시 만들어서 우리 레아한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레아한테 과일 송편을 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과일 송편을 자리에 놨고요. 레아가 뭐 하고 있나요? 레아? 레아? 뭐 하고 있어? 자, 우리 레아, 레아, 내려와서 송편 먹자. 레아, 이리 와. 그렇지. 아, 예쁘다. 우리 레아. 자, 아래로 내려올까, 레아? 지금 송편을 보고 멀리서 보면서 저기 뭔가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송편 먹자. 이리 와. 그렇지. 레아야, 송편 만들어 왔는데 먹어볼까?
야야 이게 뭐야?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자 처음 보는 거라 뭔지 모르겠지.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옳지 옳지 어디 가래? 태야 어디 가? 거기서 먹으려고. 맛있어? 아이고 어린애 잘 먹네. 급하게 먹지 말고 레아.